연세무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여름이 끝나가는 무렵인 것 같은데, 이번에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신 분들 다 한 번씩 앓고 지나갈 모양이에요. 예불문 오늘 함께 또 이어서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들 24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글 예불문 함께 읽고,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24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스승이며 모든 중생 어버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촉받은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아라한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불법 전한 역대조사 천하종사 한량없는 선지식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절하옵니다. 다음 없는 삼보시여 저희 애경 받으시고 가피력을 내리시어 법계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 지리다. 참 짤막한 애불문인데, 이 안에 대승의 모든 가르침이 다 담겨 있습니다. 화엄경도 담겨 있고, 법화경도 담겨 있고, 금강경도 담겨 있고, 반야심경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행보현보살 그 부분이 이제 마무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까 싶어요. 대행보현보살이다. 큰 실천의 보현보살입니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보현보살님은 실천을 상징하시는 분이고, 보현보살의 열 가지 행원, 실천과 원력, 이것이 바로 모든 원력 가운데, 모든 불보살의 원 가운데 왕이다. 왕, 그래서 원왕이다 부른다 그랬죠. 원왕, 보현보살의 10종 행원, 우리가 줄여서 보현 행원이라고 부르죠. 보현 행원, 보현 행원. 그래서 이제 열 가지에 대해서 쭉 같이 공부했죠.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애경 제불원이다. 모든 존재를 다 부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의 성불의 길을 위해서. 두 번째 뭐죠? 칭찬 여래원이죠. 칭찬 여래원. 일체 모든 존재를 부처님과 같이 찬탄하고 칭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수 공양원이다. 널리 공양을 베푸는 것을 닦아가겠습니다. 네 번째, 참제 업장원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업장을 참회해서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변함없이 정진하겠습니다. 참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의 공덕원이다.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불보살님들의 공덕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짓는 그런 공덕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전 법륜원이다. 선지식께 그리고 불보살님께 법문해 주시기를, 법륜 굴려 주시기를 간청하겠습니다. 법회가 열린 곳에는 반드시 가서 법문을 듣겠습니다. 법문 듣는 것을 내가 마치 매일 밥을 먹듯이 그렇게 생활화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뭐죠? 청불주세원이다. 청불주세원이다. 부처님께서 그리고 선지식께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존재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 머물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뭐죠? 상수불학원이다.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자식이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항상 자식이 부모를 따라 배우듯이 우리 역시 부처님의 삶과 그분의 행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항순 중생원이다. 그래서 항상 중생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늘상 모든 중생을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여기고 그들 모두에게 내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근기에 따라서 내가 그들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열 번째는 복의 회향원이다. 널리 모든 공덕을 다 회향하겠습니다.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보현행원을 실천해서 내가 얻은 공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다 보시하겠습니다. 어디에? 중생에게, 그리고 보리도에, 그리고 성불의 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회향하겠습니다. 열 가지 이제 보현행원 여러분들 늘상 마음에 이제 새기시고 실천하시고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균여대사 같은 큰 스님들, 그리고 역대 다 큰 스님들께서 이 보현행원을 다 실천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살님들, 불자님들도 우리가 이 보현행원을 늘 잊지 않고 실천했을 때 우리가 참으로 불자다운 것이고, 이 보현행원이야말로 우리가 사람 몸을 받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사람 몸 받고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내가 누구인가, 잘 사는 길은 어떤 길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다 있으실 거예요. 잘 살다 가고 싶으시죠? 잘 살아야 나중에 저승길 가실 때 잘 가셔요.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저승길 갈 때 잘 간단 말이에요. 잘 못 가시는 분들은 살아있을 때 대충 사신 분들은 잘 못 가시더라고요. 제가 임종하시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 살아있을 때들 잘 사세요. 그래야 우리가 임종길도 잘 가는 것인데, 그 잘 사는 것에 대한 답이 뭐다? 바로 보현 행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보현 행원의 공덕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부처님께서 총결분에 다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보현 행원을 우리가 닦았을 때 어떤 공덕이 있는지 한번 봐봅시다. 365쪽. 예, 1년 365일 365쪽이네요. 여러분들 오늘 읽는 부분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보현 행자로들 이제 한번 새로 태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공덕이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선남자여부터. 선남자여, 이것이 보살마살의 열 가지 대원을 구족하고 온만하게 함이니, 만약 모든 보살이 이 대원에 수순하여 나아가면 능히 일체 중생을 성숙함이며
안욕 따라 삼략 삼보리의 수순함이며 보현보살의 한량 없는 모든 행원을 온만히 성취함이니 이 까닭에 선남자야 너희들은 이 뜻을 마땅히 이와 같이 알지니라 그랬더만 우리가 보현 행원을 실천하면 그것 자체가 바로 중생 구제의 길이다. 중생을 성숙시킨다 이 얘기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욕 따라 삼맥삼불에 수순한다 이 말은 성불의 길이다 이 말이 있죠.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중생 구제의 길이고 성불의 길임을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 얘기가 아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공덕을 이제 부처님께서 하나하나 들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공덕이 많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천할까? 공덕이 조금밖에 안 된다 해야 여러분들이 실천할까? 예, 중생들은 이제 복에 집착하죠. 복 받으려고 공덕이 있어야 뭐 얻어지는 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거짓으로 말씀하시는 않겠죠. 그 공덕이 참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시방 무량 무변 불가설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 일체 세계에 가득 찬 으뜸가는 묘한 칠보와 또한 모든 인간과 천상에서 가장 수승한 안락으로 저 모든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보시하며 저 모든 세계에 계시는 불보살께 공양하기를 저 불찰 극미진수겁을 지내도록 항상 계속하고 끊이지 아니하여 얻을 공덕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원앙을 잠깐 동안 듣고 얻을 공덕과를 비교하면 앞에 말한 공덕은 백분의 일도 되지 못하며 천분의 일도 되지 못하며 내지 우판이 사타분의 일에도 또한 미치지 못하느니라 그랬단 말. 그러니까 한량 없는 재물로 보시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잠깐 동안에 이 보현행원을 듣고 귀에 스치기만 하여도 얻을 공덕이 더 크다 작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공덕은 중생의 삶을 보살의 삶으로 바꾸는 그런 공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받으셨어? 부처님께 10,000원짜리 받으셨 한 분 손을 드셨는데 어떻게 만나셨지?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보시 하신 분이 아니죠. 여러분들 부처님께 재물보시 받은 분 없잖아요. 다 부처님께 뭐 받으셨어요? 법보시 받으셨죠? 가르침 받으셨죠? 재물보시는 그게 아무리 크다고 해도 몇 대를 못 갑니다. 잊혀져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공을 초월하고 세세생생에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들 아뢰야식에 저장이 돼가지고 다음 생에도 여러분들 진흙탕에 발 디딜 때쯤 다시 그 가르침이 여러분들 업식에 저장이 돼서 위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듣고 얻는 공덕이 하염없는 재물보시보다 많다 이 말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들은 금강경에서 시종일관 말씀하시죠. 예, 법의 깨달음의 공덕이 어떠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과보를 바라고 보시하는 그런 복은 유입복이라고 하죠. 유입복. 흔적이 남는 복이란 말이에요. 흔적이 남는 복.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는 건 바로 무입복이다.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허공을 날아가는 새가 발자취를 남깁니까? 발자취 남기지 않죠. 그와 같이 흔적 없는 그런 복이기 때문에 한량 없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공덕이 있는지 한번 또 읽어봅시다. 다시 어떤 사람이 깊은 신심으로 이 대원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거나 내지 한 개송만이라도 쓴다면 속히 오무 간업이 소멸되며 세간에 있는 심신의 모든 병과 모든 고뇌와 내지 불찰 극미진수의 일체 악업이 모두 소멸하며 또한 일체 마군과 야차와 나찰과 혹 구반다와 혹 비사사나 붓다 등 피를 빨고 살을 먹는 모든 악한 귀신들이 다 멀리 달아나거나 혹 발심하여 가까이 와서 친근하며 수호하리니 이 까닭에 이 원앙을 외우는 사람은 이 세간을 지냄에 조금도 장애가 없어 마치 공중의 달이 구름 밖으로 나온 듯 하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장애가 다 소멸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건강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다 바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 보현행운의 한 개송만이라도 외우고 쓴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 소망이 성취된다. 또 여기 보면 이제 귀신들이 다 달아난다 그랬죠. 귀신들이 악한 귀신들이 다 달아나고 그 중에는 발심해가지고 귀신이 발심해서 어때요? 가까이 와서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귀신들이. 응? 귀신들이 지켜주면 좋아요? 보여야 말이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을 어떻게 그걸 장담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보면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귀신들의 그런 작용들에 대해서 말씀은 하고 계세요. 능엄경 같은 그런 경전에도 보면 어떤 그런 귀신들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미치는 장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순 없겠죠. 근데 이제 보통 귀신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심신이 허약한 사람들이 보죠? 아니면 이제 저쪽에 계신 분들이 있죠. 무속계통에. 근데 정말 보여서 보인다고 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죠. 근데 마음으로 있다 하면 있는 것이고 내가 마음으로 없다 하면 없는 것인데 다 일체가 본인의 마음이 만든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러한 것에 우리가 속박받지 않는데 마음이 만든다는 것을 모르니까 이것이 실제 하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착각해서 괴로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원앙을 다 항상 외우는 사람은 어때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장애가 없어서 달이 어때요? 구름 밖으로 나온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구름 속에 있을 때는 달이 그 공덕을 발휘해요? 못해요? 발휘 못하잖아요. 근데 구름 밖으로 탁 나오면 그 찬란한 빛을 다 온갖 세간에 세상에 다 공덕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원앙에 보현행운에 이런 큰 공덕이 있다.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좋아할 만한 것이 그 다음 또 나오네요. 그러므로 모든 불보살이 칭찬하시며 일체 인간이나 천상 사람이 마땅히 예배하고 공경하며 일체 중생이 마땅히 공양하리니 이 선남자는 훌륭한 사람 몸을 받아서 보현보살의 모든 공덕을 원만히 하고 마땅히 오래지 않아 보현보살과 같은 미묘한 몸을 성취하여 32 대장부상이 구족할 것이며 만약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면
낭곳마다 수승한 종조 가운데 나며 능히 일체 악취는 다 없애며 일체 악한 것은 다 멀리하고 일체 외도는 다 조복받고 일체 번뇌에서 해탈하는 것이 마치 사자왕이 뭇 짐승들을 굴복시키는 것과 같아서 능히 일체 중생을 공양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답니다. 보현행원을 잘 실천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사람 몸을 받을 수 있다. 그냥 전향한 사람 몸을 받는 게 아니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잘생기고 아름다운 외모를 갖춘다 그랬죠. 여러분들 성형수술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응? 써가면서 성형외과 다닐 필요가 없죠. 보현행원만 잘 실천하시면 금생에도 원만한 상호를 잘생기고 예쁘고 한 상호를 갖출 것이고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도 어때요? 좋은 가문에 좋은 상호로 잘생긴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 몸 받을 수 있다 이면 사람 몸. 다음 생에 다음 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겠지만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사람 몸을 받고 싶으세요?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은 분도 가끔 있을 것 같아요. 아, 스님 저는 진짜 삶이 괴로워서 사람이 삶이 진짜 괴로우면 어때요? 짐승을 부러워하죠? 짐승 부러워해요. 하, 저 날아가는 새처럼 나도 좀 자유롭게 살아봤으면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해요. 짐승을 부러워한다고 삶이 괴로우니까 야, 강아지 팔자가 상팔자네. 그냥 주인이 주인한테 이쁨 받고 주는 것 먹고 그냥 편안하게 49제까지 요즘에는 모셔주고 강아지 49제, 강아지 화장터. 요즘에 보면은 길거리 가보면 애견 뭐 관련된 가게가 예전에 비하면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 애견 카페는 뭐 생긴 지 오래된 것 같고요. 우리도 뭐 강아지 등도 달린 분 몇 분 계세요. 강아지 단독으로. 저도 단독 등이 없는데 강아지는 다 단독으로 달아주는 거. 야, 강아지가 나보다 나았구나. 다음 생에 우리가 그래도 사람 몸이 그나마 낫다는 건 뭐냐? 사람 몸으로 태어났을 때 성불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몸으로 태어났을 때 수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짐승이나 지옥에 태어나면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많이 괴로우니까, 또 어리석으니까 수행에 대한 마음을 내질 못해요. 또 좋은 천상에 태어나면, 천국에 태어나면 어때요? 너무 삶이 행복하니까. 너무 즐거운 일만 있으니까 그러면 수행의 마음을 내겠어요? 못 내겠어요? 못 낸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적당히 괴롭고 적당히 즐겁게 고활하게 반복되죠? 그러니까 수행에 대한 마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면은 뭐 마지막에 보면 일체 중생의 공양을 받는다. 이 말은 존경을 받는다는 얘기죠. 공양을 받는다는 얘기는 또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 사람이 임종할 마지막 찰나에 모든 육군은 모두 흩어지고 일체 친족들은 모두 떠나고 일체 위엄과 세력은 다 사라지고 정승 대신과 궁성 내외와 코끼리나 말이나 모든 수레와 보배나 재물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따라오는 것이 없건만 오직 이 원앙만은 서로 떠나지 아니하여 어느 때나 항상 앞길을 인도하여
일찰나 동안에 극락 세계에 왕생하고 왕생하고는 즉시에 아미타불과 문수사리 보살과 보현 보살과 관자재 보살과 미륵 보살 등을 배우리니 이 모든 보살들이 몸매가 단정하고 엄숙하며 구족한 장엄으로 공덕으로 장엄하고 계시거든. 그때 그 사람 스스로가 연고 속에 태어났음을 보게 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나서는 무수 백천만억 나유타급을 지내도록 시방에 불가설 세계에 널리 다니며 지혜의 힘으로써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이익이 되게 하며 머지않아 마땅히 보리도량에 앉아서 마군들을 항복받고 등정각을 성취하며 미묘한 법문을 설하여 능히 불찰 극미진수 세계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바라게 하고 그 근기와 성질을 따라서 교화하여 성숙시키며 내지 한량없는 미래겁이 다하도록 널리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이니라. 임종할 때 육근이 다 흩어진다. 우리 몸에 이제 신체 조직들이 다 흩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수화풍 4대가 순서대로 이제 흩어지죠. 몸에 땅기운, 그 다음에 물기운, 그 다음에 불기운, 그 다음에 바람기운. 이런 몸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 요소, 이 기운들이 차례로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빛을 본다고 하죠. 우리 임종에 관한 이제 부처님 법문이 많으신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사자에서 이런 책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임종해서 어떠한 현상들이 생기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얘기들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 몸에 체온이 식는 자리를 보면 그 사람이 다음 생에 태어날 곳을 알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에 이 체온이 제일 나중에 식는 사람은 인도환생하고 나중에 스스로 재볼 수는 없겠죠. 스스로 내가 재보고 내가 어디가 먼저 식나 재보고 어디로 가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종할 때 가족들은 슬퍼하죠. 가족들도 슬퍼하고. 근데 이제 망자는 딱 경전 같은 데 보면 망자는 자신의 죽은 모습과 가족들의 슬퍼하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망자가. 그렇지만은 서로 소통할 수가 없죠. 떠나질 못해. 집착이 클수록 떠나질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망자도 이제 길을 떠날 수밖에 없죠. 화장을 해버리고. 우리가 임종길에 뭘 갖고 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 뭘 갖고 갈 수 있어요? 응? 뭘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여기 근데 갖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있는데 뭐 하나도 없어. 예? 하나도 따라오는 것이 없건만 오직 뭐만은 따라온다 그랬어요. 예? 재물이며 명예며 권력이며 가까운 내 가족이며 누구 하나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따라와요? 모르지 뭐 둘이 같이 이제 동반 자살을 한다든지 그런 거겠죠. 부부간에도 간혹 같이 임종하신 분이 어쩌다 있긴 해요. 어쩌다 있긴 하지만 같이 임종했다고 가는 길이 같다고 어떻게 또 우리가 확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우리가 임종길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여러분들께서 보현행원을 실천한 그 살림살이, 여러분들이 실천한 그 업, 그것만이 저승길에 뭐가 된다? 노잣돈이 된다는 거예요. 자량이 된다 이러죠. 우리 불교에서는 노잣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량이라고 해요. 자량, 자량. 그래, 여러분들 임종길에 노잣돈이 되는 걸 좀 해보시겠어요? 안 해보시겠어요? 어? 오로지 이것만이 내 죽음의 길을 밝혀주는 것인데, 제 말이 아니고 누구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오로지 보현행원을 실천한 그 여러분들의 공덕만이 여러분들의 임종길과 함께하고, 그 외롭고 고독하고 경전에 보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길 묘사가 나오는데, 만길되는 낭떠러지를, 낭떠러지의 길을 홀로 간다 이랬단 말이에요. 만길되는 낭떠러지의 길을 홀로 간다고. 그러니까 위험천만한 길이 있죠. 죽어서도 고독하고 외롭고 그 누구도 같이 갈 수 없고, 그때 뭐가 앞길을 인도해줘요? 원앙이. 그러고 가,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고 가고 있는데 딸이며 아들이며 자식들이 어머니 하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슬피 부르면서 울고 혼절할 정도로 울고 하면은 어머니가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만길 낭떠러지길 걸어가고 계시는데 뒤에서 자식이 소리쳐 울고 부르짖으면은 뒤를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뒤돌아보죠. 돌아보다가 자칫하면 떨어지죠.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뭐 일부러라도 울죠. 그렇지만은 그게 망자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의식을 만든 거지, 돌아가신 분이 여러분들 운다고 해서 돌아오십니까? 돌아오실 것만 같으면은 100번, 1000번이라도 울어야 되겠죠. 근데 돌아오시지 않아요.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셨어. 이제 오지 않아. 오지 않는데 그걸 부여잡고 어때요? 어머니, 아버지, 심지어는 입관할 때 또 막 혼절하고 부르짖고 난리야, 난리. 막 돌아가신 분 몸을 잡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49된 날도 엉엉 울어 막. 그러면은 이제 딱 보면 알죠. 저 살아있을 때도 불효하더니 죽어서도 불효하는구나. 우는 사람들 보면 꼭 불효한 사람들이 울어. 어? 그래요, 안 그래요? 보면은 잘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살아있을 때 부모님한테 정말 잘하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엊그저께도 뭐 저기 TV 프로 보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82인가 그래요,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집이 있는데 그 아파트 문 앞에서 숙식을 한다는 거예요. 어? 보셨어요? 아파트 문 앞에서 숙식을 해. 집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방송국까지 제보가 된 거예요. 그 방송국에 가서 그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그 문 앞에 있는데 그 집이 바로 이제 그 할머니가 사셨던 집이라는 거야. 근데 막내딸이 집주인인데 어머니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볼 일을 못 보셔가지고 이제 관리사무소까지 이제 멀리 다니시면서 이렇게 볼 일을 보시는데, 그 할머니가 소싯적에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동대문에서 양화점이 있죠, 옛날에 구두 만들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삼남매를 다 교육을 시키고,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막 건물을 몇 채씩 빌딩을 그렇게 갖고 계시던 분이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들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면서 할머니가 이제 자식들한테 다 상속을 해줬는데, 큰아들한테는 빌딩 하나 해주고, 둘째 아들한테도 빌딩 하나 해주고, 큰딸에게도 빌딩 하나 해주고, 둘째 아들에게도 빌딩 하나 해주고, 막내딸한테도 뭘 해줬는데,
거기서 형제들 간에 분란이 크게 생겼다는 거예요. 불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제지간에 의가 이제 틀어졌는데, 이제 이 할머니가 어때요? 마지막 남은 자기 집을 정리해서 막내딸한테 다 줘버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2년간을 이제. 근데 2년간을 살면서도 어때요? 방을 방 안에서 따로 끓여 드셨다는 거예요. 딸이 얼마나 구박을 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그래가지고 혼자 방에서 음식 끓여 드시고 혼자 생활하시고 하다가 2년 딱 되니까 딸이 내쫓갔다는 거예요. 이제 나가라고.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때요? 그 집 앞에 문 앞에 있는데 딸은 어때요? 그 집을 이사가 버린 거야. 또 이사가 버리고 다른 데다가 이제 집을 얻었단 거야. 그거 보면서 자식이 뭐 여러분들 자식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사시는데 참 나중에 한번 당해봐. 아유, 다들 당해보시고 한번. 저는 그거 보면서 야, 나는 진짜 자식 안 난 것만 해도 세상 잘 산 거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재산이 있으시면 주지 마, 자식들. 어? 주지, 왜 줘요? 그거 갖고 있어야 대우를 받는데, 진짜로. 그 재산 다 상속해버리니까 어때요? 고려장을, 현대판 고려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아니, 그 자식들이 어렸을 때, 어? 부모가 키울 때 부모 자식 간에 정이 없었겠어요. 다 부모 자식 간에 깊은 정이 있었겠지. 근데도 어때요? 재산에, 돈에 눈이 뒤집혀갖고 부모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한 거 아닙니까? 명심하셔요,들. 그래, 우리가 이제 참 이 노후가 중요하고 임종 때 정말로 잘 가야 된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요, 우는 건 사실 불효라고 그 얘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내가 이제 딱 죽어가지고 이제 갈 길 가야 되는데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 가지 마세요. 막 울부짖고 하면은 망자가 마음이 혼란해져요? 혼란해지지 않아요? 혼란해지죠. 망자가 마음이 혼란해지면 망자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망자는 지 갈 길 이제 가야 되잖아. 미련 탁 버리고. 그래서 보면 제일 불효한 사람들이 49제 날도 제일 많이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서 제가 그러죠. 살아계실 때도 불효했구만. 그러니까 저렇게 울지. 잘하신 분들은 안 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로지 우리가 임종길에 마지막 우리 앞길을 밝혀주고 인도하는 건 뭐뿐이다? 이 원앙뿐이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 임종길 가실 때 후회 안 하시지. 그때 우리 부처님 보현행원품 읽고 내가 그때부터 좀 보현행원을 열심히 외우고 실천할 것을 갑자기 죽음에 이르렀네 이러면서 후회한단 말이야. 금방 오죠. 잠도사문이다 그랬단 말이야. 잠깐 동안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릅니다. 자, 마지막 부분 읽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선남자여부터. 선남자여, 저 모든 중생들이 이 대원앙을 듣거나 믿고 다시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며 널리 남을 위하여 설한다면 이 사람의 지은 공덕은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 사람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원앙을 듣고 의심을 내지 말지니라. 마땅히 지성으로 받으며 받고는 능히 읽고 읽고는 능히 외우며 외우고는 능히 지니고 내지 베껴 써서 널리 남을 위하여 설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은 1년간의 모든 행운을 다 성취하며 그 얻는 복에 무더기는 한량이 없고 가히 없어 능히 대번뇌 고해 중에 빠진 중생들을 제도하여 마침내 생사에서 벗어나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리라. 다 여러분들이
보현행원을 잘 실천하는 사람은 어때요? 결국에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죽는 찰나에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신다. 원앙을 우리가 보현행원을 열심히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저승길 갈 때 오로지 이것만이 내 노잣돈이 되니까. 아, 이제 보현행원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대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모쪼록 건강관리들 잘 하십시오. 요즘에 우리 사찰에서도 확진 소식이 계속 들리고 해서 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